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카랑코에 이 깍지벌레가 하얀 손깍지벌레가 사이사이에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소주로 깍지벌레를 다 없앴거든요. 요 소주로 깍지벌레 없애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벌레가 많이 생긴 식물들은요, 통풍이 안 돼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통풍이 안 되냐 하면, 요런데 통풍이 많이 안 돼요. 입장이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보세요. 거의 사이사이에, 보세요. 입장이 너무 붙어가지고,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겨드랑이 딱 붙이고 있으면 땀이 뿔뿔 나죠? 그래가지고, 우리, 막, 겨드랑이 밑에요. 무슨, 그 뭐지, 허연 거, 막 뿌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요래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애들이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씩, 물 분무기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거나, 요런 애들은, 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셔야 돼요. 제가 요, 깍지벌레가 엄청 생겨가지고, 요만큼만 남아 있었는데, 소주로, 이제 벌레 다 죽이고 지금 올해 작년에 그랬거든요. 여기 드디어 꽃이 피고 있어가지고 소주로 벌레 죽이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주가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소주를 많이 먹으면 소독이 되어가지고 코로나로 안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알코올도 들어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성분이 제로멍이 알코올 소독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효소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식물에 영양도 줄수 있어요. 요걸 뿌리면은 제가 학원에서 요거는 또 배운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왜 있잖아요. 소주를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식탁을 막 닦고 해요. 그러면은 식탁을 소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벌레 물렸을 때 어때요? 소주를 여기 막 발라가지고 바르면 낫는다 그러면서 막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소주를 양을 어느 정도 넣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사람이 이 소주를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러면 원액 이걸 그대로 부어가지고 손을 씻으면 독하겠어요? 안 독하겠어요? 피부가 만약에 연약하다면 피부가 막 뒤집어지겠죠? 식물이 연약하잖아요. 안 그래도 벌레 먹어가지고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병이 들어서. 우리 사람 병든 데다가 소주를 먹이면 어떻게 했어요?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독한 소주 먹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주 연하게 타셔야 돼요. 연하게. 연하게 어느 정도냐? 보통 학원에서 말씀하시기를 500ml 정도의 소주병 뚜껑, 한 뚜껑이나 두 뚜껑 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분무기 있잖아요. 작은 거. 요런 데다가 가득 하면은 소주병 뚜껑?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한 개만. 제가 뭐 영양제고 뭐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은 벌레가 생긴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영양제도 사람도 많이 먹으면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잖아요. 밥도 많이 먹으면은 살이 붕붕 찌고 옆구리 날개 막 나오고, 그렇죠? 볼때기 볼록볼록해지고. 그러면 요걸 어떻게 뿌리느냐, 그죠? 그러면 한번 뿌려서 안 돼요. 최소한 20번 정도는 뿌려야 돼요. 벌레가 계속 있는 한, 그러면 요 벌레를 어떻게 하느냐? 찍히고 있나? 제가 맨날 요리만 찍다가 이것도 마음 내킬 때 해야 돼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화초가 또 땡기네, 그지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병든, 이게 벌레가 뭐가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파요. 아픈 사람을 목욕시킬 때 어떻게 시키나요? 아주 살살 만지고, 또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씻겨둬야 돼요. 다 들시고. 거의 빈틈없이 있잖아요. 벌레가 보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데도 세균이 다 있어요.
세균이. 그러면 사이사이 벌려가지고 완전히 다 뿌려줘야 돼요. 구석구석. 보이시나요? 지금 영상이 카메라가 작아가지고 벌려가지고 이렇게 다 뿌렸잖아요. 뿌리고는 여기 두시면 안 되고 따로 혼자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 어때 아프고 아파서 코로나 걸리면 따로 병실에 두잖아요. 우리 하초도 따로 저 멀리 갖다 놔야 돼요. 옮겨오지 못하도록. 이 개미가 있으면 잡아야 돼요. 개미가 그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요 깍지벌레가 지금 없는데 하얀 거 그게 만지면은 찐득찐득한 게 피자처럼 늘어나거든요. 그게 설탕이에요. 벌레 배설물이거든요. 그 벌레 배설물 설탕물을 개미가 좋아해요. 그리고 개미가 그 설탕물을 먹기 위해서 그 벌레를 살아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벌레를 딴 데 또 옮겨주고 옮겨주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먼저 잡으시고 화초를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뿌리고 죽냐? 안 죽어요. 한번 뿌리고 우리 약 한번 먹으면 낫나요? 안 낫잖아요.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죠? 진짜 심하면 몇 달씩도 입원을 해요. 그러면 얘가 안 보일 때까지 다음날 또 뿌려요. 그럼 헐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헐개 그대로 뿌려서 내리도록 두세요. 퐁퐁물 뿌리면 헐개 내리잖아요. 이러면 소량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을 가득 주우면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물에 몸에 바디 샤워 퐁퐁 비누 막 바르고 샤워하면 다 씻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음날 또 주세요. 다음날 한 서너 번 주고 자세히 보세요. 있나 없나. 그러면 또 하얀 거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최대한 20번까지 줘야 돼요. 밭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밭에도 천연 살충제 칠 때는 20번까지 줘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많은 밭에 어떻게 그거 20번 다 칩니까? 그러니까 밭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아 진짜 200살까지 살고 싶고 정말 몸에 좋은 거 먹고 싶다 이러면은 20번 치면은 20번 치고 병원에 누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요즘 농약, 친환경 농약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해롭게는 만약에 하면은 그 기준치가 넘으면은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농약을 사가지고 쳐주시는 게 좋은데 저도 친환경 농약 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유튜브를 올리니까 조회수가 이런 친환경 소주라든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니까 이웃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부니까 그죠?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리고 정보가 또 부족하잖아요. 뭐 영양제 그거를 굳이 돈 주고 사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주면은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걸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소주라든지 뭐 제가 앞으로 뭐 이 벌레 죽이는 거 집에 있는 재료로 죽이는 거는 다 알려드릴게요. 20번까지 계속 뿌리고 두시면은 얘가 다 죽고 난 뒤에 지금처럼 다음에 이렇게 꽃을 피워줄 겁니다. 아이고 제가 뭘 위에 아까 잘못해가 여기 뿌려졌네요. 여기도 지금 꽃머리가 맺어 있죠. 예. 요렇게 벌레를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방 세제로 죽이는 방법하고요. 식초로 죽이는 방법하고 또 여러 가지 벌레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쁜 이웃님들 오늘도 화초 예쁘게 키우시고 행복하세요.